지난달 27일 교내에서 여성주의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 문제와 여성 혐오 문제를 다뤘는데요. 강연회 현장을 윤담비 기자와 최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9 여성주의 강연회의 현장입니다. 3월 27일 시너지 인권 더하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성 문제로 본 한국 사회 인권 현주소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좀 더 불편함이란 것을 넘어서 이제 가시화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게. 박지아 서울여성회 부회장은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 혐오와 그의 본질을 지적했습니다. 강연은 강간 약물 범죄, 불법 촬영 범죄, 그리고 현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좀 밝히고 성차별이라고 하는 걸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어떻게 인권이라고 하는 걸 높여가는 과정으로 사회 전체를 바꿔나가는 방법을 함께 모색할 거냐. 수십 년에 걸친 한국 사회의 약간 구조적인 문제들을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주신 점이 어떻게 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성평등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인권 더하기 프로젝트에서는 분기별로 인권 의제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KUTV 뉴스 윤담비, 최혜지입니다.